안녕하세요. 윤피라이드 시청자 여러분. 달리기를 하다가 규모가 꽤 큰 기아 자동차 전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여기 보면 전 차종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비트 360 같은 느낌이긴 한데 사실 이 안에 있는 차는 신형 소렌토 빼고는 제가 다 리뷰를 한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 밖에서도 얼마든지 리뷰를 할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보이는 차는 이 신형 카니발인데요. 휠의 사이즈로 봐선 완전 풀옵션은 아닌 것 같죠? 가격은 보면 3,900만원의 옵션 디젤이고요. 휠이 약간 작아 보이긴 한데 사실 뭐 미니밴인데 휠이 조금 작으면 멋은 좀 떨어지지만 승차감은 더 좋아지니까 괜찮죠. 그리고 안에도 이렇게 카멜 색깔 시트가 들어있고요. 계기판은 완전 디지털 계기판 옵션은 아닌 것 같고 노블레스 기본형이네요. 근데 제가 리뷰했었던 차는 카니발 풀옵션이었는데 사실 3,900만원에 이 정도의 옵션만 넣어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훌륭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에 6기통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레저용이나 캠핑용 이런 견인용으로 쓰기에 좋고요. 승차감은 이런 소렌토 같은 일반 SUV에 비해서는 약간 거친 면이 있는데 근데 또 후륜구동 기반의 프레임 바디차라 운전하는 게 재밌긴 해요. 오프로드 성능도 좀 좋은 편이고요. 옆에 있는 소렌토는 제가 아직 시승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산타페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 옆에 있는 차는 K9고요. 얼마짜린지 가까이 가서 한번 볼게요. 이 차의 가격은 6,000만원이고요. 가성비만 따지고 보면은 이 3.8 엔진이 정말 가성비가 좋게 나왔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운전 재미가 필요하신 분들은 3.3 터보나 5.0 8기통 옵션이 있어요. 8기통짜리 K9은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가격이고요. 3.3 트윈터보 K9도 뭔가 합리적인 금액에 맞나 있고 아 그리고 그 옆에는 저의 드림카가 있네요. 스팅어죠. 이 모델은 아마 저 헤드라이트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3.3 터보 모델일 것 같고요. 휠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형 스팅어 19인치 휠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스팅어는 5,400만원짜리 스팅어고요. 거의 풀옵션인 것 같네요. 이 매장 안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튀는 차는 이거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차는 셀토스인데 이 차는 잘 나왔어요. 생긴 것도 이쁘고 옵션도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가 있고요. 크기는 스토닉이랑 스포티지의 중간 크기예요. 운전 성향은 코나랑 비슷한 것 같고 사륜구동 기능이 좀 뛰어난 게 특징이에요. 이 셀토스의 가격은 3,021만원이고요. 그 옆에 있는 차는 K5인데 3,390만원이에요. 1.6 터보 GDI 엔진에 시그니처 기본 옵션 사양이에요. 아 근데 K5는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네, 그 옆에는 K3가 있고요. 이 차는 지금 2,248만원인데 K3는 아마 조만간 신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할인을 많이 받아서 사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레이는 1,755만원이고요. 레이도 뭔가 디자인이 한번 변경이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니로가 있고 모닝이 이렇게 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전시장 밖에서 비대면 기아 자동차 전차종 리뷰를 해봤는데요. 기아 자동차의 특징은 가성비가 뛰어난 장점이 있고 디자인이 패밀리룩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그럼 오늘의 이 비대면 전시장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